3월 1일 수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본토에 드론 공격이 가해지면서 한때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크림반도 인접지역 유류 저장고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러시아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드론을 만드는 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두 배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드론 기증 전략이 성공해 민간 투자자들이 드러난 덕분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이 드론에 의한 무력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모스크바 주변을 포함해서 러시아 곳곳에서 드론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드론이 러시아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공격을 감행했고요. 오늘도 공격이 있었죠. 오늘은 크림반도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가 지금 드론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드론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스크바 인근까지 콜룸나 지역에 드론 무인기가 추락했는데 모스크바 인근까지 이 드론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가 공식 성명 발표했는데요. 콜룸나 지역의 한 주유소에 무인기가 추락했다는 것이 발표 내용입니다. 이 민간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이 모스크바 주지사가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해당 시설에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도 이 상공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서 한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운영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가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 그러니까 사망자나 부상자 그리고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드론이 콜롬나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러시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스크바 인근이에요. 콜롬나가 모스크바에서 동남쪽 110km,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마일로 하면 한 68마일 정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수도 워싱턴 DC에서 6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뭐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 드론이 나타나서 공격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도 발칵 뒤집힌 상황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지금 러시아는 보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 반응이 없습니다. 공식 반응은 없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공격이 맞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이 모스크바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지난해 2월에 전쟁이 시작돼서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모스크바 가까운 곳에 대한 공격이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공격을 방어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왔는데 피해가 없는 건 러시아가 방어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남부 크라스노다르와 아디게아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드론이 공격을 근데 시도하기 전에 드론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하기 전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안티 드론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을 물리쳤다. 이게 이제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그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면 드론 3대 드론 2대를 격추했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들판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한 대는 경로를 이탈해서 목표물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마 공격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다른 한 대 드론에서. 근데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라스노다르와 아디게아는 크림대교를 통해서 크림반도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크림반도, 러시아 핵심 지역에 대해서 지금 드론 공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라스노다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유류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러시아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다 격추했고 피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유류 저장고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게 혹시 피해가 일어난 것 아니냐. 러시아가 발표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드론의 공격에 의해서 일부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러시아 말대로 뭐 드론을 격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뭐 불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러시아 유류 저장고에서 지금 화재가 났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어제 그 내용이고 오늘은 지금 또 크림 반도에서 또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뭔가 계속 크림 반도를 노린 드론 공격이 계속 이틀 연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배후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러시아가 이제 지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이번 드론 공격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작년 12월 5일, 그러니까 뭐 한 두 달 전, 석 달 전 정도 될 텐데 러시아 서부 라잔과 엥겔스 공군 비행장 두 곳이 드론에 공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480km에서 한 72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이 공격을 받았고요. 지난해 그리고 이제 한 20여일 후,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엥겔스 공군 비행장이 또 드론에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도 두 차례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모스크바와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아무튼 그 드론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드론 기업의 가치가 최근에 크게 오른 것으로 네.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의 드론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스카이디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죠.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에 제조시설이 있어서 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그 드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디오의 드론을. 스카이디오는 근데 굉장히 요즘 유망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유명인들, 셀러브리티들의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매직 존슨, 케빈 듀란트, 이런 NBA 스타들, 그리고 연예인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2억 3천만 달러, 3천억 원이 넘는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디오사의 가치가 아주 하늘 높은 점으로 치솟고 있어요. 네. 2014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1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올랐는데 2023년 2월 현재 기업 가치가 22억 달러. 불과 2년여 만에 두 배를 넘기는 이런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카이디오가 좀 고전하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좀 네, 고전했어요. 그래서 드론 경쟁 업체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자금 경색을 겪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유명인들의 집중 관심을 받으면서 큰 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럼 왜 유명인들이 이 스카이디오를 주목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냐, 매직 존슨 같은 사람이 왜 여기다 투자하냐. 그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카이디오에게 돈을 벌어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방 관련 기술 업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 전쟁 났으니까 국방 관련 기술 업체들이 이제 돈 벌겠구나. 이게 투자자들의 이제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호재를 스카이디오가 가장 잘 활용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스카이디오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자신들이 만든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어요. 기증했군요. 네, 수백 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들이 만든 드론의 실험 무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준다는데 네. 다 받아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스카이디오의 이런 전략이 비록 무상으로 줬지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내면서 지금 스카이디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스카이디오의 드론 제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부터 스카이디오가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만든 드론을 지원해서 수백 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 스카이디오로부터 지원받은 수백 대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건물의 손상도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건물들이 파괴될 거 아닙니까? 예. 건물이 어떻게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드론을 띄워서 그 손상 정도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전쟁 범죄를 수집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대를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척후병이 있잖아요. 예. 미리 가서 살펴보고 안전한지 보고 이제 본부대가 이제 이동하는데 그런 척후병 역할을 드론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을 투입하기 전에 복잡한 지형을 파악하고 거기 혹시 적이 있는지 위험한지 여부를 드론이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드론에 확인해준 결과를 보고 나서 군부대가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굉장한 도움을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카이디오의 이 드론은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도 이걸 높게 평가해가지고 작년 5월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스카이디오가 미국 국방부와 5년간 1억 달러 규모의 드론 공급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또 대박 계약을 터뜨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전쟁을 아주 알차게 이용해서 미국 스카이디오 캘리포니아에 기반한 이 스카이디오사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가 모습입니다. 엄청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네. 뭐 백병전 뭐 이런 거로는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러한 그렇죠.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완전히 전투와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 스카이디오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카이디오를 만든 사람이 MIT의 그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여기에 구글X의 프로젝트 윙 출신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한 기대받는 기업이었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을 또 잘 이용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드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전쟁터에서 입증이 됐으니 뭐 더 이상 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드론 업계 확고한 선두주자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특히 그 장애물 회피 기능이 뛰어나고요. 카메라 성능이 최고인 스카이디오 2를 앞세워서 드론 업계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에덤브리가 그 스카이디오의 CEO입니다. 근데 앞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조 시설을 10배를 더 확충한다고 그래요.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 드론 제작 시설이 있는데 이걸 10배를 더 확충한다고 하고요. 드론 연구와 개발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CEO가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금 굉장히 이게 스카이디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최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드론 개발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갔죠. 그런데 네. 미국이 중국 드론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중국 틱톡을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듯이 중국 드론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중국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 눈치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 한국 중국 드론 쓰면 안 되죠.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누구 거 쓰겠습니까? 미국 드론 쓰겠죠. 이 스카이디오는 그래서 지금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드론 쓰면 안 돼 이러니까 벌써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은 미국 눈치 보면서 다 이렇게. 중국 드론을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사업도 이런 뭔가 이런 것과 좀 이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운대가 맞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운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혹시 그 상장이 됐나 싶어서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아직 상장은 안 됐어요. 됐나 상장은 봐요. 안 됐고 네. 그날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뭐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상장을 한다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상장을 당장 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쟁 무기 고 회사에다가 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망설이지 않을까요? 근데 네. 드론은 전쟁용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두 갈래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칼 같은 게 네. 뭐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요리할 때 쓰면 그렇죠. 좋은 도구죠. 그러니까 드론도 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쓰면 좋은 도구인데 네. 또 전쟁 같은 데 쓰면 굉장히 심각한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개발한 드론 보니까 보통 아니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각 나라가 맞아요. 지금 드론 개발에 네.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은 네. 세계적인 말썽 국가니까 거기서는 뭐 이스라엘이 만드는 건 좀 문제가 많고요. 근데 네. 어찌 됐건 간에 예, 이 우리가 뭐 드론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잘 쓰되 예, 좀 근데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으로 뭐 한국에서 지금 저 이 포탄도 많이 수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한들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한국도 한화가 또 돈을 좀 많이 벌겠네요.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겪는 나라는 정말 지옥이지만 네. 그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도 그걸 겪었고 네, 그걸 역사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예, 좀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